안녕하십니까, 우리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복음 형제자매님. 우리 오늘 북톡을 할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북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 좋은 신앙인의 시, 그리고 그의 생각, 이것들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북톡은 탁기, 영어로 quiet song, 탁기, 이 좋은 땅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글은 시인 조예린 시인,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그 남편이 김용득 님께서 그림을 그리셨고,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고통이다. 이 책을 제가 이번에 한국 왔을 때 선물 받았어요. 윤덕영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리고 파주에서 받았는데, 와, 이거 정말 제가 KTX 타고 뭐 세종시 가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냥 단숨에 읽었어요. 뭐, 이 자체가 뭐 너무 간단하고. 이번에 시는 거의 두 줄, 세 줄, 네 줄짜리 시예요. 그리고 다 하얗게 백지에, quiet time. 그래서, 그한 줄로 남기고, 그다음에 quiet time diary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소를 비워놨습니다. 참 좋은 포맷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야, 나도 이런 시집 하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때라는 시입니다. 남은 때. 내가 풋것이라고 인정하기까지 걸리는 때를 뺀 시간이 남은 때다. 그러면서, quiet time 질문에는 숙성할 시간을 넉넉히 남기십시오. 좋은 것 같아요. 시인 조예리는 암투병으로 암 환자들과 사귐이 깊어졌고, 믿음으로 항암 치료를 중단한 후 발병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으며, 지금은 홍천에 사랑이 있는 마을과 교류하면서 암 환자 쉼터를 준비하며 통영에서 시를 쓰고 있다. 통영 시내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해 1990년 개관 시와 시학으로 등단 1999년 했으며 편문문학상 신인상 2004년에 수상했다. 시집으로 바보 당신 나는 날마다 내게로 흐른다. 꽃같이 가라. 나의 아침아 나의 종달새야 등이 있다. 제가 북스토어에 가가지고 이분 이름을 치고 찾아봤더니 다 절판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못 샀는데 이 탁기라는 시집은 제가 좀 여분을 가지고 사서 친구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은 시들입니다. 안타깝게 암으로 돌아가셨고. 남편 화가 김용득 씨는 이제 파주에 살면서 우리 윤덕영 목사님 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발표도 하고 있고 거기 아마 갤러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찾아가 보고 싶은 분입니다. 화가 김용득은 통영의 아름다운 섬 우도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고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에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ROTC 장교로 장기 복무 중 전역했으며 개인전 18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서울 반야리 호텔, 서울 올림푸스 갤러리 등. 2018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연합장 제작, 2017년 전국 네이치 농협 캘린더 제작, 2016년 창원 파티마 병원 캘린더 작가로 선정되었다. 현재는 통영 변두리 바닷가에서 작업 중이다 라고 써 있지만, 야, 이 책이 출판된 게 2000 한국 사람들 진짜 뒤에 쓰죠. 2018년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받은 게 2024년도니까 벌써 6년 전에 출판돼서 너무나 암 투병하다가 잘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셔서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암에 재발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탁기라는 게 제가 뭔지 찾아봤더니 물론 이 시집에도 나오지만 쪼아 만든 그릇이다. 이게 탁기가 쪼아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서 탁기라는 그 시가 아마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삶 속에서의 그 어려움, 그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닦기. 본질에 대한 그리고 정의가 아닌 실존적 정의를 내려 감탄 후 마음속으로 노래하게 하는 시이다. 이거 제가 쓴 글인데 이 시들은 그냥 너무 간단하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디스크라이브하지 않고 정의를 내리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발표했던 그 책에 A, B, C, D, E, F, G의 시 그래서 제가 A through G 시라는 것을 제가 나눠드렸는데 거기 이제 D가 defining 그 뭐냐면 모든 이슈를 정의를 내려주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본질에 대한 정의가 아닌 실존적 정의를 내려 감탄 후 마음속으로 노래하게 하는 시이다. 그래서 이 시를 몇 개를 소개하고 우리 소렌 키어크가르드의 철학으로 풀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시집을 내려고 노력했는데 좀 힘들었는데 이런 시집을 좀 매년 내서 키어크가르드 철학과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프롤로그로 이렇게 시적으로 썼습니다. 우리 조예린 씨가 검투사가 어떻게 세레나데의 주자가 되는가?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가 어떻게 발장단으로 찬양에 반응하는가? 사랑하면 노래할 수 있다. 노래하라. 노래가 묵상이 되고 묵상이 시가 되는 사이클을 경험하라. 사랑하는 자, 그가 시인이다. 주님, 당신을 숨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1968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출판했으니까 조혜린 씨가 50살 때 그리고 2023년 6월 23일 돌아가셨어요. 55살 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아름답게 살지 않았는가. 아마 시를 소개하다 보면 벌써 이제 쫙 깨달음이 올 겁니다. 여기 빈 의자라는 시가 있어요. 빈 의자. 너라는 모든 여정에 누군가는 빈 의자가 되어 주었단다. 주었었다. 너라는 모든 여정에 누군가는 빈 의자가 되어 주었었다. 빈 의자. 아, 너무 좋죠. 여기 Quiet Time에 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꺼이 양보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을 위해 기꺼이 양보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와. 여기서 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옳은 눈금이 아니라는 자가 정확한 자이다. 이게 좀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룰러죠. 줄자 뭐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옳은 눈금이 아니라는 자가 정확한 자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살아가는 건 아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인데 우리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셀프 자로 쟀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저 다이소 가서 줄자를 하나 샀는데 이렇게 뒤집으면 왼쪽에는 인치로 돼 있고 이쪽에는 저기 센티미터도 돼 있는 그러니까 인치로 돼 있는 그 자기의 그 금에는 아 쟤네들 왜 이렇게 빡빡해 왜 인치가 더 넓으니까 그죠 원 인치가 뭐 인치 안에 아 근데 그것이 내가 자꾸 그냥 다른 거지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라는 것을 대한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옵니다. 여기 또그 탁기 그 주제죠. 탁기 그 쪼아 만든 그릇이란 이야기인데 제목은 탁기 낙원에서는 돌 쪼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 성화될 필요가 없어요. Sanctification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쪼아지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그냥 천국에 가서 그 쪼아진 그릇으로 평생에 고통받고 시험받고 그저 깨지고 터지고
탁기인데 여기 퀘이트 타임에 뭐라고 썼냐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와. 이걸 이제 리플렉션 포인트라고 저는 쓰고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어플라이 해가지고 하면 더 좋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생각이. 여기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 얼지언정 썩지 않는다. 이건 영어로 해도 너무나 좋아요. Reason for loving winter. Yes, freezing but not rotting. 와우. 그리고 quiet time에 당신은 타협하십니까? Do you compromise?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썩지 않는 것에서 타협하는 거로 갔을까? 이게 시인의 이매지네이션이죠. 시인의 이매지네이션. 제가 지금 세종시 와서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65살이 돼서 이중 국적을 받으러 세종시 와서 지금 4개월 이제 사는 첫달 시작이 됐는데 너무 만족한 거예요. 저는 뭐 미국에도 살아보고 캄보디아도 살아보고 했는데 정말 여기 이 아파트가 제가 다녀야 될그 센터에서 700m,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제가 섬겨야 될 교회에서 500m. 막말로 엎어지면 코달대죠. 그리고 일단 한 지금 2주 차 없이 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 편한 것을 위해서 우리 삶에서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더 이상 금송아지가 아니라 편안합니다. 편안함, convenience. 편안한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춥고 힘들고 어려워서. 얼지언정 그렇지만 썩지는 않는다. 왜 썩어? 타협해서 썩는다는 거야. 자, 상황. 이삿짐을 다 꾸리고 길을 떠났으나 부릴 곳이 없는. 와우. 이사할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장막집을 거둘 때가 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를 읽다가 갑자기 좀 울컥하면서 한국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코비 때전 세계에 흩어졌던 한국 선교사 거의 뭐 3, 40%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중에 3, 40%는 다시 나갈 수도 없고 또 들어와 가지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파송 교회조차도 컨트롤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며칠 교회에서 재워주고 며칠 뭐 하인수 얻어주다가 나 몰라라 해가지고 서울 기차역 서울역이죠. 서울역 가면 거기 그 걸인들 같은 그 길바닥에 앉아 있는 스트리트 피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갔던 분들이 정말로 한국에 돌아와서 갈 데가 없어서 서울역에서 노숙을 한다.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이삿짐을 다 꾸리고 길을 떠났으나 부릴 곳이 없는 코비 때 추방받듯 한국에 돌아와 파송교회 상황이 안 좋다고 돌림방 당하다. 서울역 노숙자가 되었다는 선교사의 마음. 이것이 상황이 아닌가, 선교사. 짐을 풀 데가 없는, 그죠? 근데, 기뻐하세요. 이 고통과 슬픔 속에 천국에 엄청난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그렇게, 선교 같이 한다 그러다가 갖다 버린 파송교회 리더들은 아마 천사 게이브리엘한테 아주 그냥 기시야대기를 심하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샘, 땅의 저울에 달수 없는 것, 그것이 당신의 무게이다. 와,
삶의 무게는 영원 곱하기 세상의 무게이죠. 삶의 무게라는 건 내가 영원한 것에 나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거를 가도 영원한 것에 영을 곱하면 어떻게 돼? 네, 제로가 되잖아요. 우리 그 조예린 씨는 이렇게 썼어요. 샘, 땅의 저울에 달수 없는 것, 당신의 무게이다. 그러면서 Quiet Time에 하늘의 저울에 카운트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아, 다 알아. 근데 아는데 못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교만 떠는 것, 자랑하는 것, 하는 것들이 이것이 궁극적으로 천국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죠? 자, 또 다른 시, 기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다 썩는 것이다. 그렇죠. 공기에는 유통기한이 없죠. 흐르는 강에도 유통기한이 없죠. 영원한 거죠. 바다, 영원한 거죠. 유통기한이 써 있는 것은 다 썩는 것이다. 와,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시를 읽고, 야, 이거 좀 어느 부흥에 가서, 우리 젊은 애들 부흥에 가서, 얘들아, 너희들 손바닥을 봐라. 내 손등을 봐라. 그 유통기한이 써 있냐? 아니요, 아니야. 근데 다써 있어. 너희도 언제 끝나? 하나님의 유통기간이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통기간 전에 열심히 써라. 그렇잖아요. 아까워서 이거 좀 나중에 먹어야지. 나중에 나눠줘야지.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근데 내가 아깝고 얼마 안 되는 거 와서 킵했다가 보니까 유통기간이 지나 다 썩었어. 이제 줄 수도 없어. 그죠? 그래서 이 Quiet Time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아까워서 주지 못하고 쟁였다가 유통기간이 간당할 때 혹은 벌써 지난 것을 주는 사람들을 간혹 보았습니다. 아직 먹을 만한 것일 때 주십니까? 당신의 유통기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 좀 좋은 생각이에요. 네. 내가 나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데 유통기간이 끝나기 전에 간당간당 남기 전에 다 준간 나는 주의 일을 할거다 하고 해볼 거다 해보고 쓸거다 써보고 건강 다 탕진해서 아이고 이제 뭐더 이상 쓰레기 같은 남은 거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뭐 실버 선교도 뭐 하죠. 뭐 아이고 뭐 찌꺼기라도 드리는 게 낫겠죠.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것보다. 근데 그게 좀 그래요. 그걸 너무나 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찌꺼기 같은 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하면 되는데 뭐 그거가 또뭐 대단하다는 듯 찌꺼기나 드리고는 무슨 뭐 인생을 다 드렸다고 해볼 거다 해보고 사명 받은 건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받아놓고 70, 80에 와가지고 뭐내 인생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데 뭐 하고 또 너무 말 많이 하고 너무 하는 것도 별론데 뭐 이렇게 자꾸 복주고 장구치는 선교사들 보면 좀 집에서 그냥 손자 손녀 보고 있었으면 더 좋았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어쨌든 유통기간 생생할 때 우리가 바쳐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권세 큰 옷을 입고 가장 불편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아이 너무 좋아요. 권세, 그게 큰 옷이 권세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많지도 않는 권세, 자기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권세, 그거를 입고 가장 불편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Quiet Time 질문은 당신은 권세를 부러워하십니까? 당신은 권세를 부러워하십니까? 여기 영어랑 한국말로 이렇게 비추어지는 시 하나 있어요. 관. 이게 관이 뭐죠? crown. 영어로 관이 crown이죠. 근데 coffin. 그죠? 사람이 죽을 때 들어가는 관과 똑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crown, 관. 고통의 잔이 차기까지 피 흘리시니 후회 없이 고통하기 위하여 더 목마르시니 사랑하는 고통을 완성하려고 죽음의 밀도를 뚫고 오시니 그분을 일러 비로소 고통이라고 부른다. 아.
고통이라고 부른다. 와. 사실 이 세상의 삶은 관에 가기까지 천국의 관을 만들어가는 여정인데, 그죠? 고통이 노래가 되기까지 사랑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이 책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완이라는. 저도 그렇다. 이 세상의 삶은 관에 가기까지 천국의 관을 만들어가는 여정. Life on Earth. Journey till the coffin, completing the crown here. 뭐 이렇게 영어로 써봤는데 이것이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영어로. 근데 어쨌든 고통이 노래가 되기까지 사랑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 이분의 이런 건 정말 암으로, 그죠? 암으로 고생하면서 자기가 쓴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 아니면 절박한 사랑.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고통이다. 고통스럽지 않다면 사랑한다고 아예 말하지 마라.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사랑하는 것이 고통입니까? 사랑이 뭐냐고 모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눈물의 씨앗. 예, 정말 옛날에 나온 노래지만 너무나 잘 통하죠. 길을 묻는 자에게 양의 눈에는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목자가 보인다. 목자의 뒤뜰만 보이는 법이다. 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은 주님만 보이십니까? 저는 이 길에 대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뜬금없이 고국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고국. 아니면 home, 그렇죠? 영어로 home, my country, 나에게 어디에서 왔냐라는 질문이 없는 곳. No one ask where you from. 와. 네, 우리는 제가 정말 세종시 와서 느끼는 것이 일단 여행하면서 호텔에 있을 때랑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과 인사 나누면서 하는 거랑 너무 다른 것이 아 역시 내가 미국에서 52년 살다 와서 52년 동안 아직도 미국에서 만나면 백인들은 또 어디서 왔냐 물어봐서 완전 짜증이 나죠. 50년 살았는데도 자꾸 외국인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그죠? 그냥 동양인 취급하고 다 아메리칸인데 그죠? 독일에서 와서 한 20년 산 놈도 자기는 백인이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이 나한테 52년 된 사람에게 Whe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냐? LA에서 왔다 이 자식아. 근데 이제 한국 와서 지금 벌써 몇주 살았는데 그 누구도 아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질 않아. 아 그래서 고국이로구나. 고국이란 건 나에게 어디서 왔냐라는 질문이 없는 곳이로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봐야겠죠. 그죠? 우리는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목자의 뒤뜰만 보는 거예요. 목자의 뒤뜰. 목자의 등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길을 결정해야 되는 결정하지 마세요. 길은 결정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만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좋음. 등이 아프다면 내 십자가의 무게는 적당한 것이다. 힘내십시오. 다잘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왜 이러냐? 아주 적합한 그죠? 크로스를 여러분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열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야 한다. 맺는 것이 아니다. 맺히는 것이다. 와우. 너무 좋죠? 조급하다면 내게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 조급하세요? 그죠? 봄에 씨 심고 왜 열매가 없어 나에겐? 왜 없어? 아니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맺혀 주시는 거예요. 맺히는 것이. 제가 이걸 읽다가 야, 이건 영어로도 너무 금세 harvest, spring passes, summer passes, fall arrives, do not bear fruit, fruit is. 실존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본질을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아니야, 본질,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맺히는 것. 그죠? 그래서 조급하다면 내게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 여러 개, 이거 뭐 1, 2, 3부로 나눠서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정말 등이란 게 있어요. 등 우리 등 뭔지 알죠? 등을 내어주는 무장해제 등을 내어주는 무장해제 당신은 등에 칼을 꽂지 않을 사람입니다. 무장해제 등을 너에게 내어줌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죠. 내가 너에게 나의 등을 보인다는 것은 네가 나의 등에 칼을 꽂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무장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등을 안아야만 앉는 것이다. 등이 쓸쓸한 사람, 등이 추운 사람, 등이 외로운 사람. 등이 따뜻하면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등을 맡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그죠? 여기 정말 정말 랜덤한 건데 야,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시를 기뻐하는 실력이라는 시예요. 기뻐하는가 질문을 둘 기뻐하는가 question mark죠 질문 그걸 세 개. 그래서 기뻐하는가 그죠? 허무감 무력감과 싸우는 것은 참으로 힘든 전투입니다. 기뻐하는 무정의 칼날을 날마다 버려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기뻐하는 실력을 기르십시오. 칼날을 버려야만 하는 이유. 무정의 칼날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버려. 갈아야 돼. 기뻐하는 무정의 칼날을 갈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뻐하는 실력을 기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도 정말 내가 열심히 그죠? 점유. 이게 마지막이 되겠네요. 점유. 새에게만 날개를 주셨다. 물고기들에게만 지느러미를 주셨다. 산에게만 하나님을 주셨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권리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걸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막 거의 에필로그처럼 뭐라고 썼냐면 거센 파도가 두렵지 않은 이유. 나의 등 뒤에 사랑하는 사랑이 당신이 있으며 나에게 진즉 능력의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나의 짝이신 주님. 사랑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나를 두리게 할 주인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해서가 아니라면 그러나 사랑만큼 어려운 보물도 이 세상엔 없다. 이 세상이라는 모든 그림자를 통해 비추어주고자 하신 천국의 원상을 알아보는 눈을 아무나 갖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눈에서 영원히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이다. 또한 그러나 그 비밀을 깨닫는 자는 이 세상이라는 모든 가짜를 팔아 기꺼이 그 진품을 산다. 아멘.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과 시가 어느덧 이렇게 엮여서 참 아름다운 특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북톡에 또 뵙겠습니다.